이 시간은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고 하는 영화의 첫 장면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하면 재미있는 영화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주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십니다. 자, 이첫 대사가 이 영화의 주제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Get some flowers, my dear" 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냥 우리말로 하면 "여보, 나꽃좀 사가지고 올게요" 이런 뜻이죠. 네? 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게 누가 여보라고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20대일까요? 30대일까요? 40대일까요? 아니면 50대일까요? 아, 50대. 그 영화 첫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70대는 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잘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꽃을 사서 꾸미겠다는 소리죠. 예? 그죠? 자,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 사랑 때문에 자기가 꾸밉니다. 뭐 화장을 하건, 뭐 어떻게 예쁘게 꾸미건, 집을 뭐 밝게 하든,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응? 뭐라고 나 있습니까, 그게? I'll be there. I'll be back. In 10 minutes.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이트 형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서 이 20분은 years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꿈의 문법에서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항상 바뀝니까? 네, 꿈의 문법에서는 시간이 예? 꿈꾸는 사람 마음대로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20분에 사로잡히지 말고 years라고 생각하면 이게 20분 후에 돌아올게요 라는 말이 아니라 20살로 돌아갑니다 하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와. 자, 그러면 이 70살이 몇 살이 됐다고요? 네, 20살.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아주 어려운 용어가 있어요. 이걸 70살이 20살이 된다는 아주 어려운 용어가 있습니다. 해충이라고 하죠. 네, 해충이라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젊게 살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로맨틱한 사랑이냐 아니면 70대가 20대를 만나서 해춘하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냐 이 불륜이죠, 그죠? 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It's trip today. 네, it's tulip season today라고 있죠. 자, 아주 재밌는 글 이제 배우시게 될 텐데요. 그냥 끝으로 보면 오늘은 튤립 시즌이에요. 오늘 튤립이 제일 아름다운 때예요. 자, 지금 우리는 뭘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자, 튤립스 키스. 응? 아, 그럼 여기 S 없는데 선생님 거짓말. S 어디 있어요? 뒤에 아, 뒤에 네. 영어는 여기 S를 붙이면 발음이 앞에 이렇게 생략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Tulip season. 그러면 여러분 Tulips는 자 여러분 너무 순진하시니까 이거 모르겠다 무슨 뜻인지 키스죠. 네. 저 이제 해춘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막 꾸며서 해춘을 했고 이제 실제적으로 사랑을 합니다.
사랑의 얘기가 일어나죠. 아, 그런데 제가 이거 불륜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정상적인 사랑이라고 했어요? 정상적인. 네, 정상적인 사랑이겠죠. 네. 자, 시저라고 봅시다. 시저는 시 플러스 선이라고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와 태양이 만나서 물과 불이 만나서 아들이 생겼습니다. 네? 저, 이 사랑의 행위가 뭘 열매가 있죠. 자식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다 뭘 원합니까? 어?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어떤 결실이 있는 삶을 원하죠. 그죠? 자, 이걸 누구나 다 원하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예. 행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I'm so happy. 그럼 이 영화의 주제는 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젊음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고 어? 그리고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가는 삶이죠. 어? 결실을 맺어가는 삶. 그런 아주 행복한 인생에 대한 영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될까요? 네? 누구 때문에 그래요? 제가 뭐라고 했죠? 누구 때문이라고 했죠? 네? 아니, 송수인 대표님, 누구 때문에 사랑을 못해요? 어? 나쁜 놈 때문이죠? 네? 나쁜 놈 때문에 사랑을 못하잖아요. 그 나쁜 놈의 대명사가 누구죠? 남자.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나쁜 놈이 있어요. 악마? 예수님을 팔한 사람이죠. 유다죠. 유다. 그 이 주인공의 이름이 유다입니다. 미스터 유다. 아. 유다인데 LL은 발음이 안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이 유다가 하는 짓이 뭐냐? 진짜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랑과 유다가 이야기하는 사랑은 완전히 다른 사랑이에요. 그 유다를 이 영화를 통해서 이런 사람으로 바꾸는 영화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 아카데미 상도 받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금도 간혹 보면 영화를 뭐 공중파에서 하더라고요. 자, 유다의 직업이 뭘까요? 유다. 영화 봤는데. 러브 스토리. 라이트입니다. 맞아, 잠깐. 러브 스토리 라이트예요.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돈 버는 작가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유다는 사랑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어?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사랑을 하게 되는지, 그 사랑의 과정이라든지, 또 사랑을 했을 때 어떤 기쁨의 상태에 빠지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 유다는 뭘 위해서 이 사랑을 갖다가 전파하는 거예요? 자기 돈 벌려고. 자, 그러면 이 유다는 누구냐? 다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이 뭡니까? 다 사랑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방희아 선생님이 시를 좋아하니까 시집을 사는 거잖아요. 네. 네?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돈을 벌죠. 네. 또 송수현 대표님이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을 위해서 학원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투자를 하죠. 그걸 통해서 학원도 돈 벌고 뭐 교육회사들도 돈 벌고 이게 세상의 구조예요. 네? 그 구조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영화가 이 영화입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 이런 사랑에는 러브스토리 작가의 사랑은 사랑을 통해서 영원한 젊음을 찾는다거나 어떤 진짜 삶의 결실을 맺는다거나 진정한 행복으로 갈 수가 없어요.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사랑을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기에는 동생애도 나오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 영화가 여러분 인생에 가장 대박인 영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와.